여기서 벨비가 이렇게 시동을 걸면 이러고 임무 중단을 하면 돼요. 몹이 나오면은 한 틱에 사라져요. 그리고 임무 중단. 이거예요. 지금 문제의 파밍법이에요. 자, 여러분 세 줄 요약해드리겠습니다. 보이드 발동 가능 무속성 캐릭터 벨비가 제일 좋고요. 아니면 아까 보니까 제이버 같은 포탑 캐릭터도 되고요. 이게 두 명이 넘어갈 경우 효율이 별로일 수 있어요. 중단을 두 명씩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얼티밋 비해사는 저쪽에 있는 저 퀘스트 받아오세요. 호숫가의 퀘스트 받고서 받기만 하고 여기 와가지고 누르면 돼요. 누님 안녕하세요. 네, 준비가 됐으면 이제 여기서 버튼맨이 눌러주면은 1초 만에 몬스터가 사라지고 임무 중단 나만 누르고 임무 중단. 저 사람은 임무 중단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포인트임. 레벨업.